안녕하세요. 쫀쫀쫀. 그린키농원입니다. 이제 엊그저께 소나기가 좀 듬뿍 내렸어요. 듬뿍 내렸고, 이제 3차 방제 들어갈 겁니다. 근데 3차 방제 들어가기 전에, 뭐,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. 그냥 참고만 하세요. 도움이 되시면 도움이 되고, 일단 와봐. 고추가, 30cm 정도, 되나? 한 30 정도 되겠지? 두뼘이니까 30 정도 되는데 뭐 밑에 구멍 사이에 풀 나오죠. 항상 아무리 랩핑을 잘하고 잘한다 해도 풀은 나옵니다. 근데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고추 농사는 먼저 서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늘 농사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건데 고추는 따라가는 농사인 것 같아요. 그 대신 이제 경험치가 쌓인 상태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급하게 막 그렇게 안 해요, 솔직히 저는. 근데 어제 그 소나기 굉장히 세게 내렸어요. 근데 이게 자빠졌죠. 자빠졌는데 자빠졌으면 뭐 어때요? 또 세우면 되는 건데 결국은 모종 하나당 다 말대기가 박혀요, 저는. 다. 이게 제일 속편하니까. 그리고 그게 제일 좋고요. 근데 막 줄대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. 처음부터 막.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전 밑거름 잘 안 합니다. 근데 밑거름 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, 자, 윗거름을 이렇게 해서 놓고, 근데 정말 잘 자라요. 잘 자라고, 잎 상태도 굉장히 좋고, 자, 이제 삼체 방지에 들어가기 전에, 보면 이제 이게 방아다리인데, 저는 이쯤에서 칩니다. 이렇게 방아다리를. 이쯤에서 싹 정리하면, 일단 뿌리 활착은 100%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, 나름, 네, 노하우,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풀 박으면서 방아다리 정리해주고 풀 한번 밑에 나오는 거 정리해주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막 우리 막 고추 따잖아요 어렸을 때 막 맞지? 그치? 꽃 폈을 때 꽃 폈을 때 막 그럴 필요 없어요. 왜냐면 이것도 사실 고추 와요 싫어요. 어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. 맵고 다 먹는 건데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말대기, 네, 말대기 다 하나당 하나씩 저는 박습니다. 거꾸로 말대기 박아서 방아다리 정리했고, 오씨, 야, 쉰다. 그래도 괜찮아. 자, 고무줄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완성. 그래서 뭐 넘어졌다 뭐 고라니가 뜯어먹었다 좀 뜯어먹으면 어때요? 솔직히 잘만 자라던데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뭐 윗대가리 그리고 이렇게 놔두면요 고라니가 윗동만 따먹는 게 아니라 옆동도 잘 따먹어서 윗동은 잘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